당뇨병의 이제 실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서론은 끝났고, 서론이 더 재밌어요. 뭐든지. 이 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은 결국 당이지만, 그것은,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당을 좋아해요. 그렇죠? 벌, 나비, 뭐, 다 단 거라 그러면 다 모여들어. 왜? 단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에너지인 사랑을. 사랑은 에너지인데, 그 사랑을 물질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당이에요. 단 거니까. 사랑은 달콤해. 달콤, 예, 예. 그래서 사랑, 달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보다 달콤한 것은 없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주지. 그렇죠. 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혈당 쓰러져. 이제, 저혈당 되면 이제 전기가 약해지죠. 전기가 약하면 생기가 와도 어떻게 이 약 전기를 쓰러지는 게 기절하는 거죠. 자, 이게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 혈관 안에는 뭐가 있을까? 네? 모세혈관은 이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만한 직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적혈구 이 적혈구는 뭐를 운반해요? 네? 산소를 운반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은 이 피 속에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세포들은 이 모세혈관과 접해 있어요. 모세혈관과 접해 있어야만 적혈구가 배달하는 산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 안에는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암이 세포가 아니라 유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그럼 세포를 한 개 더 그리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숫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미토콘드리아 공부했어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안에 뭐가 들어오고? 네, 당분이 들어옵니다. 당분이. 당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산소가 적혈구가 운반해온 산소는 그냥 이렇게 스며 들어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 그래서 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당이죠. 당. 당이 여기서 이제 적혈구가 운반한 산소, O2가 와서 지금 연소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워놓은,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처럼,
지금 여러분 차에 엔진에 휘발유 와 있어요? 아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산소도 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려면 뭐만 걸어주면 돼? 스파크만 해주면 치치칙. 네, 시동만 걸어주면 됩니다. 자, 그 시동이 바로 생기입니다. 아시겠죠? 생기가 탁 오면. 근데 이 생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서 막혀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럼 운동하고 싶어, 안 싶어? 안 싶어. 이게 생기가 안 오면, 생기가 막히면, 그냥 들어 누워서 자고 싶기만 해. 기운 다 빠져.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와!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고, 내 암도 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기가 넓힐 때 이게 생기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을 연소를 시켜. 당을 연소를 시키면 그 결과,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이 에너지의 본질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는 어디 있던 전기예요? 당 속에 있던 전기지. 그,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재밌게 들어놓고도 또 몇 시간 지나서 물으면 또 몰라. 그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로 모든 것이 지금 작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핸드폰처럼 궁극적으로는 전기 제품이야. 그러나 핸드폰하고 또는 컴퓨터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그래도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의 파동을 바꿔줄 수 있어. 알파파로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잡신이 들어오면, 악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진선미의 반대쪽에서 들어오면, 거짓말! 나를 속였구나. 그럼 뭐요? 그 화가 나. 왜 화가 나? 내 파가 베타파로만 꽉! 이렇게 즉각적으로 변해버려. 근데, 저도, 우리 집사람을 탁 첫눈에 보는 순간, 탁 꽂혔어.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뭔지 간에 상관 없다, 이렇게 됐거든. 따지고 달고 할 것 없이 내 쪽에서는 끝나버려서 세상에. 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살아보면 뭐 성격이 나타나고 다 이제 그 좀 사귀어 보면 조금 좀 감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 사귀어 보고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구박수가 박사가 누구나고 사귄데. 이렇게 하면 막, 그 당시는 난리가 날 듯해요. 뭐, 잡지사, 신문사, 막, 그냥,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귀고, 그 문제도 있지만, 그냥 첫눈에 갔다니까.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봉사자로 왔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참가자로 왔다가, 그러다 이제 봉사자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대화를 좀 해보려고. 대화를 좀 해. 제가 제일 궁금했던 포인트는, 나는 갔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제가 제일 바랐던 것은 이혼녀이기를 바랐어요. 이혼녀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가봐도 소용없잖아. 근데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이제 그때는 이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뭐 어떤 데 한 200명, 이제 와가지고 식당도 굉장히 넓었어. 크고,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 뭐 한 8명, 10명씩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그랬어요. 여기도 뭐 한 100명, 뭐 70, 80명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좀 그래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점심 때 이제 식당에, 와가지고 찾는 거야. 어디 앉았냐. 여러분, 강의보다 이런 얘기를 더 재밌죠. 근데 그 안전 테이블에만 자꾸 찾아가는 거야, 내가.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총무가 이제 찾아왔어, 내 방에. 박사님, 지금, 여자 봉사자들 간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연숙 봉사자가 박사님을 열심히 꼬시고 있다는. 그래서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총무보 그랬어요. 꼬시려고 하는 측은 나야. 내가 지금 완전히 뿅 갔으니까, 절대로 내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여자 봉사자들은 그걸 거꾸로 알고 있어.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꼬시는 쪽은 나니까, 나는 하여튼 사태를 알아서 철수수. 자, 그래가지고, 그죠? 이거 아무리 봐도 속전속결을 해야 돼. 질질 끄면 이건 안 될 일이야. 딱 보니까 벌써 그 며칠 새 소문이 그렇게 거꾸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왜 그렇게 눈치가 빨라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해석해버린 거야.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은 워낙 거룩한 사람이니까. 여자를 꼬실 리가 없고. 저 누군지 모르겠던 저게 박사님을 꼬시려고 그래.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연숙이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어. 이거 빨리 안 끝내면
우물쭉물 하면 이거 밥, 죽도 밥도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데이트 신청을 했냐면, 한 번은 이제 다행히 한 테이블에 앉았어.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뭐 혹시 이혼했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난 그게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슨 지난번에 참가자로 오셨는데 필요하다 하시다면 개인 면담을 해드리겠다. 근데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개인 면담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약속된 시간 오후 2시에 이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쭉 된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지난번에 온 것은 이혼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가자로 오게 됐다. 그러면서 막,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막 웃음이 날라 그래서 죽겠어. 자, 이제 이런 때가 재밌는 때예요. 그렇죠? 이때 이제 생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이때 이제 스파크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탕이 막 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내일부터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고 만나주더라고. 근데 막 그때는 막 참가자들이 막 한 200명 이렇게 되니까 맨날 숨어서 데이트해야 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고백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은 이렇다. 내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답변을 언제까지든지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딱 그랬더니 이 당돌한 여자가 당돌해요. 당돌한 여자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죠. 뭐 좋습니다.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하면 저도 질질 끌면서 신경전을 하기 싫습니다. 얼마나 솔직해. 화끈해요. 당돌하고 화끈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도 마음에 들고 그런데 그 점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혼인신고 하자. 그래가지고 막 후닥닥 혼인신고하고 그래 빨리 미국 영주권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막 후다다닥 해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아니,
근데 혼인신고하러 갔다가 기자한테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여성 잡지에 막 왕창 났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달래. 안 한다고. 그랬더니, 박사님, 뭐 인터뷰 안 하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 알아서 쓰겠습니다. 야, 뭐, 어떻게 알아서 쓰겠다는데. 그러면 추측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저도 질질 끌면서 신경전은 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신경전 할 수 없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막 그, 불꽃이 터져서, 팍팍!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네. 그 다음, 힘이 막 넘치는 거야. 네. 그만큼 사랑이란 건 뭐요? 와, 힘. 예. 네. 이게 만약 안 되면 이거, 나는 어떻게지,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뭐 이렇게 아차 잘못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 탁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막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 처가에서 막 반대를 했대. 나이 차이가 지금 얼만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뭐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한다고 그랬대. 그런데 그러니까 뭐 당돌이고 뭐 그런 거 다 극복해야죠. 그렇죠? 죽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저는 죽어도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여자와 결혼했다고요. 죽어도. 그거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참, 둘이가 그러면서 성격이 좀 맞는 데가 있어. 자기도 뉴 스타트를 탁 하고, 그냥, 뿅 갔대. 그 참, 그 하나님이 탁 착하게 해주신 것 같아. 자, 생기가 바로 스파크다. 세포라는 자동차의 시동. 그렇죠. 이제, 감이 잡힙니까? 네.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많을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힘센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약 한 150개 정상적으로 150에서 200개 사이인데, 이제 여러분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기가 막혀 죽겠다 이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미토콘드리 숫자가 100개, 80개, 60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 기운 없어. 맨날 피곤해. 충분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세포들이 간신히 작동하고 있는 거야. 전압이 완전히 낮으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가 되어 왔다. 와, 희망 있다. 그래서 운동 시작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 아침부터 뭐예요? 스트레칭도 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이 7일째인데, 그렇죠? 오시기 전하고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가 달라요, 안 달라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예, 네, 엄청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봐도, 뭐예요? 피곤할 만한데도,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하고 우리의 그 기분, 우리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체 전자파, 뇌파가 알파파로 되면서 그리고 운동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를 태운다고? 당을 태워요. 당을 태우면 당이 자꾸 소모가 되겠죠? 그렇죠? 소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밥맛이 막 나. 식욕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는 밥을 많이 먹고 싶어서 좀 먹어도 어떻게 해? 금방금방 배고파. 그러니까 뉴 스타트 생활을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은 자연히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당뇨병이라는 병은 이제 왜 생기냐? 아시겠죠? 첫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당뇨병이 잘 생길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된 사람들이, 그렇죠. 감소된 사람. 그래서 평소에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감소돼요. 그러면 당을 연소를 못 해. 그러니까 당이 남아 돌아가.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당뇨병은 왜 생기냐, 이런 걸 착 알면, 알게 되면, 아, 그렇다면 당뇨병 낫는 것은 누워서 떡긴 해. 탁,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뉴 스타트에 왔는데, 암 걸리기 전에 당뇨도 있었다. 그럼 막 당뇨를 걱정하고 있는 참에 암이 또 걸렸다. 그래서 뉴스타트로 왔다. 그러면 당뇨는 그냥 없어져. 아시겠죠? 당뇨는 빨리 나요, 뉴스타트. 자, 이제 당뇨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당뇨병에 걸리면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연소가 되지를 않는 병이에요. 그럼 왜 연소가 안 돼? 연소를 안 시키니까 당이 피 속에 남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은, 그래서 당이 이 피, 모세혈관 속에 있던 당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연구를 해보자.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당이 필요하면 이 문이 열려요. 예. 문이 열려서 이 피 속에 있던 혈당이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저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문이 안 열리니까 당이 피 속에만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당이 타지 않으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맨날 피곤해. 맨날 피곤해. 피곤한 게 그냥 몸에 붙어 있어. 그냥 피곤. 오늘도 피곤하고 아침에도 피곤하고 점심 때도 피곤. 왜? 이게 문이 안 열려서 그래. 그래서 당이 못 들어가니까 피 속에는 당이 꽉 찼는데 미토콘드리아로는 뭐예요? 들어가는 게 없어.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맨날 피곤한데, 당은 소모가 안 되니까, 연소가 안 되니까 자꾸 소변에만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혈당은 높은데, 동시에 자꾸 당게 땡기는 거야. 당게 먹고 싶어. 왜 그럴까? 피 속에 아무리 당이 많아도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지. 그 당이 세포 속으로 문이 안 열려서 세포 속으로 안 들어오니까 세포가 필요한 게 뭐야? 우리는 당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당 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당뇨병 환자들은 이렇게 문이 안 열리는가?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여기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같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엘리베이터, 여러분, 문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를 눌러야 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게 이제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를 뭐가 누르냐를 알아보자. 스위치가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 닫힌 문을 열기 위하여 뭔가가 스위치에 와서 어떻게 우리 유전자 스위치도 보니까 뭔가가 오죠. 뭐가 옵니까? 아, 며칠기, 며칠기 좋았어요. 부럽죠. 여러분 다 잊어버렸지. 며칠기, 그 노란색 물질. 그게 와서 스위치를 탁 눌러줘야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뭐야.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 켜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들어서 이해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들은 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 너 어디서 배웠어? 네가 뭔데 그런 것까지 다 알아?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 좀 했다고 그러세요. 어디서? 뉴스타트 대학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 스위치를 누르는 물질은 며칠기가 아니고 인슐린이에요. 네.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을 해? 췌장에서 생산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가지고 이 인슐린이 와서 꼭 스위치를 눌러주면 그때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 혈당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들어서 타서 에너지를 생산.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고 하면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뭐구나? 인슐린이 부족하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이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
췌장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안 눌러주니까 잘 못 누르니까 아 문이 안 열려서 당뇨병이라는 병이 발생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확실히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려면 과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생산이 부족한가? 인슐린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가? 또는 그게 아닌가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아, 그냥 그렇게 이제 추정은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해도, 현대의학계에서, 건강한 사람의 일일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기술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우리들의 추측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옳은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췌장에 있다.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다. 이제, 그게 정설처럼 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이제는, 한 개인의 24시간 동안에 생산해내는 인슐린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요.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뭐 인슐린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당뇨병은 또 다른 종류의 당뇨병이 있어요. 소아 당뇨병일 경우에만 그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당뇨병은 췌장 자체 문제가 생겼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 당뇨병은 췌장에 문제가 없어 없고 인슐린 생산량도 정상이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혼란에 빠진 거야. 그럼 뭐야, 이거? 당뇨병 뭐야, 이거? 인슐린을 정상으로 잘 생산한다면 문이 맨날 잘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잘 생산을 췌장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린다는 건 이건 뭐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추측은 뭐, 추측 불가능이라면 제가 물어볼 리가 없죠. 인슐린은 부족하지 않는데, 인슐린이 와서 이 스위치를 눌러도 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야. 에이? 아, 뭐! 글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문에 고장이 났을 거라고, 그렇죠? 인슐린 와서 누르는데 문 안 열리면 문에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문에 문제가 있거나 또 어디에 문제가 있어? 또 똑같은 얘기. 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자, 요거는 문이고, 요거는 스위치야. 그러면, 자, 문에 고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스위치에 고장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와서 스위치를 눌러도, 스위치가, 이게 말을 안 들어. 우리도, 흔히, 이제, 전자 기계를 사서 쓰다 보면 접속 불량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면 오래된 건물이 있어. 오래된 건물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아주 고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근데 그런 엘리베이터는, 이제 신품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착 살짝만 건드려도 문이 샥 열려. 그 이 고물 엘리베이터들은 두 번, 세 번, 그래야 이제 문이 열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문에는 문제가 없고, 어디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스위치, 이게 접속 불량이야. 그 말은 스위치가 예민하다, 스위치가 둔해졌다. 둔해진 거예요. 네,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가서 스위치를 막 누르는데 스위치가 둔해져가지고 이 전기 신호를 전달을 못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 왜 둔해졌을까? 이거를 알아내야 돼. 예? 자, 왜 둔해졌을까? 하면, 예? 여러분, 이 문이 제일 잘 열리는 때는 언제 잘 열리겠어? 운동할 때야. 운동하고 내가 기분 좋고 웃고 그럴 때야. 왜? 그렇죠? 근데 운동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필요가 없는데 문이 열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운동 안 하고 있으면, 문 안 열려요. 왜?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필요가 없는 거를 안 해요. 필요가 없어. 자,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구나? 아, 운동 부족이구나. 운동 부족.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운동 부족이 되면 운동 부족으로 말미암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 더 하기 싫고, 그리고 더 안 하면 더 그렇죠. 더 필요 없고. 이래서 엎치고 덮쳐가지고, 예. 그래서 운동 부족. 자, 그 다음에, 뭐 부족? 생기 부족. 기가 막힐 일이 자꾸 생겨.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야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연소시키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예. 생기가, 예. 기가 막힐 일이, 예. 남편도 속색이고, 애도 속색이고, 예. 기가 막혀 죽겠어. 이제 그렇게 되면,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서 이 스위치가 둔해지냐고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사용 안 할 때는 뭐든지 어떻게 해놔야 돼.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에도 아마 미국에 차가 있을 텐데, 예? 예? 그 차 어떻게 해놓고 왔어요? 예?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차를 아끼는 사람들은 차 덮개가 있어. 예.
먼지 안 타게 차를 탁 덮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어디 휴가를 갔다 왔다. 그럼 차가 먼지 안지 않도록.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가 필요해. 그 이 스위치도 마찬가지야. 인슐린이 와서 눌리지도 않고 그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덮개가 돼. 덮개는 어디서 오냐? 여기서 덮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켜져서 이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둬. 사용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덮개가 덮여 있을 때 인슐린이 와서 눌러봐야 좀처럼 안 열려. 그게 당뇨병이야. 덮개가 생긴. 그래서 이 덮개를 과학자들은 resistin이라고 부릅니다. resist. resist는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다 합니다. 저항. 이 스위치가 뭐를 저항한다? 인슐린이 누르는 것을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resistin. T는 인슐린에서 따와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인슐린 저항 물질이 생겨가지고 생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스위치들을 어떻게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열라고 해도 안 열리는 병이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환자들은 더 세게 눌러야 되잖아. 왜? 이제 덮개가 덮여서 정상적으로 눌러봐야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더 세게 누르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문이 조금 열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덮개가 생겨서 이게 이 스위치를 둔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될 때입니다. 적혈구가 운반해 오는 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들어와야 이제 타죠. 타는데 산소가 배급이 안 되는 거야. 배달이 안 돼. 왜 배달이 안 되냐 하면 적혈구가 세포에 산소를 배달할 수가 없어. 어떤 경우에? 자. 지난번에 제가 모세혈관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모세혈관. 그렇죠? 아, 촘촘하죠? 이 모세혈관 이 사이에 세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들이에요. 적혈구들이, 사실, 적혈구라고 그러면 구자는 무슨 구자예요? 공구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적혈구들이 공같이 생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최근에 현미경이 발달해서 적혈구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혀 공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판처럼 생겼어. 그래도 여전히 적혈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는 피가 맑을 때예요. 피가 맑으면 이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모세혈관을 잘 통과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적혈구가 한 개 한 개가 잘 통과하면, 잘 통과하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면, 적혈구가 산소 배급, 배달을 못할까?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적혈구들이 서로 붙어버렸어. 붙으니까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적혈구들이 세포에 산소 공급을 잘 못하게 됐죠. 그렇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 끈적끈적거려서 돼, 끈적거려.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적혈구들이 뭐요? 이렇게 붙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 어떤 경우에 끈적거릴까? 삼겹살. 삼겹살, 좋았어. 예. 네. 삼겹살, 버터, 뭐, 기름기가 많은 음식. 고지방 식사. 자,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 지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안 되게 된다. 그러면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없지. 산소가 안 오는데 문이 열려서 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 봐야 안 타니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지방 식사.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 생기가 생기 부족.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를 한 사람도 못 보고 졸업했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 한국 사람은 당뇨병 안 걸린다. 체질적으로 안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한국에 당뇨병 환자가 쎄 별리서. 뭐 때문에 당뇨 환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요즘 뭐 700명, 800만 명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일하기 바빠서 운동 안 해. 그 다음 뭐예요? 삼겹살 막 먹어대. 기름기 있는 거 막. 지금 젊은 애들 큰일 났어. 이제 달콤하고 막 그런데 입맛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건강식을 잘못 먹는 거 같아. 아시겠죠? 그거는 이 맛이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당뇨병에 대하여 모든 것이 밝혀졌죠?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하면 나아요? 또 운동하고 또 건강식하고 또 그러자 여러 말할거 없이 뉴 스타트 그러면 끝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그게 당뇨든지 암이든지 무슨 고혈압이든지 뭐 동맥경화든지 모든 병은 다 유전자 문제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생기를 받고 뭐를 갖춰주면 돼?
기본 여건. 그래서 그 뉴 스타트만 하면 모든 질병은 다, 다 같이 치유 될 수 있다, 이거야. 이거야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의과대학 들어가서 배우면, 막, 책이 막, 3,000페이지, 4,000페이지, 그래. 예. 네.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와, 참. 암기력도 좋았어, 그때는. 정말로 거의 다 외웠다니까.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딱 이렇게 배우면 하루에 2시간씩 열흘만 하면 끝내준다 이거야. 아시겠죠? 복잡해요, 현대의학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당뇨 강의나 암 강의나 다 뭐예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법이 따로 있고, 암 치료법이 따로 있고, 고혈압 치료법이 따로 있고, 뭐 관절염 치료법, 그런 거 없어. 그냥 생기와 기본 여건 딱 해주면 모든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러면 만병통치지. 그렇잖아. 그렇게 되네요. 진리는 너무너무 간단해. 다 간단해. 단순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단순성이 사라지고. 왜? 단순한 진리대로 하면 뭐가 안 되니까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요. 돈이 안 돼. 단순해버리면 돈 벌 구석이 없어. 그래서 이게 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온갖 것 다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 최고의 항암 치료제는 뭐게? 어디서 만들어내? T세포가 만들어내잖아요. T세포 안에 있는 뭐가? 유전자가. 요것만 켜지면 돼. 요것만 켜지면 뭐를 받아서 켜져? 생기를 와서 다 켜지면, 그리고 기본 여건을 갖춰서 저 켜지면, 아직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 최고의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된다니까. 그래서 T세포, 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생산되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은, 부작용이 겹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자연항암제예요. 그래서 그 자연항암제는 여러분 평생 생산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도 평생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매일매일 켜지기만 하면 내가 암 환자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꺼져가지고,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그렇죠? 기본 여건에 생기. 딱 하면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인 유전자의 문제가 다 뭐예요? 생기를 받아서 회복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치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사는 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구는 가만 보니까 내가 의사라고 할 이유가 없어.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배운 현대의학으로는 유전자 하나도 회복시킬 수 없는 의학이야. 그 치유가 안 되는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증세만 뭐예요? 완화시켜주는 약물치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백날 해봐야 유전자는 절대로 회복 안 돼. 유전자 회복은 생기가 와서 해주게 돼 있어. 그리고 기본 여건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이 뉴스타트야말로 이거는 인간의 의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학이란 것.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하시면 이상구가 의사로서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여러분을 꼭 치유하시게 되어 있다.